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7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구는 노후화된 열린 방과 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17일 2019년 학부모 공감 프로젝트 어쩌다 학부모 7월 특강이 열렸습니다. 7월 18일 서울시립대 음악관에서 동대문 시니어 예그린의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구는 장안 벚꽃로 장편교 하단 웅벽에 트릭 아트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구는 노후화된 열린 방과 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LG화학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함께 지난 17일 전농이동 열린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열린 방과 후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친환경 소재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구는 열린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어린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기업과 손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2019년 학부모 공감 프로젝트 어쩌다 학부모 7월 특강이 열렸습니다. 어쩌다 학부모는 동대문구가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엄마 아빠 사용 설명서의 저자 공일령 작가를 초청해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관내 초중고 학부모 8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7월 18일 서울시립대 음악관에서 동대문 시니어 예그리나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의 푸르른 날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동대문 시니어 예그리나 합창단을 중심으로 꽃구름 속에 등의 가곡과 I Have a Dream 등 뮤지컬 OST 등 다양한 곡들을 관객에게 선보였으며 퓨전 국악 그룹 이상과 어린이 국악단 풍경소리가 특별 출연해 정기연주회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동대문 시니어 예그리나 합창단은 55세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 합창단으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구민을 위한 재능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는 동대문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인 만큼 모든 구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장안 벚꽃로 장편교 하단 웅벽에 트리가트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벽화는 중랑천 산책길에 맞춰 나비 트리가트와 사슴과 함께하는 트리가트 두 가지 테마로 구성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조성됐습니다. 트리가트 벽화를 통해 낙후되고 밋밋했던 공간이 가족이 함께 걷고 싶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의 벽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도슨트는 방문객들이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동대문 문화재단에서는 도슨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대본을 만들고 전시해설을 직접 시연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